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재작년 말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1년 넘었죠. 1년 넘었는데 이제 막 백신 얘기도 있고 막 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KF80, KF80, 뭐 KF94, 뭐 미국의 N95 그런 규격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아시고 하는데 이제 조금 특이한 그런 마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한 몇 개월 전에. 근데 이번 연도 오고부터 속속들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를 테니까 일단은 제품을 까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에어 마이크로 클라이메이트 여기 이제 간단한 가이드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뽁뽁이 많이 넣어서 포장해놨네. 오, 본품, 오, 교차, 서브까지 해가지고 뭐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일단 본품은 조금 뒤에 보는 걸로 하고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런 구차적인 그런 물품들을 가방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제 본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인가 봐요. 근데 뭐 거의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일단은 이거 서브로 들어있는 것 좀 보도록 할게요. 포장을 뜯으면 마스크! 마스크는 왜 넣어줬죠? 임시로 쓰라는 건가? 그리고 닦는 거! 융! 이제 이 마스크가 닦아야 될 표면이 있기 때문에 닦는 융이 있고 요거는 아마 그거일 겁니다. 말랑말랑한데 얼굴 안에 고정을 할 수 있는 찍찍이가 달려있는 그런 폼 여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팩 This face mask cover the mouth and nose 입하고 노즈 귓구녕을 막아줍니다. 이 마스크는 이거 쓸모도 없네. 그리고 케이블 Attention Batteries will not charge unless power switch is in the off position. 배터리는 파워 스위치가 오프일 때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파워 스위치가 오프 포지션일 때를 제외하고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의미가 반대가 되는 뜻이라서 잠깐만요. 보통 근데 오프 포지션에 있어야 당연히 충전되는 게 맞겠죠? 켜져 있을 때는 충전이 안 되는 거고 맞을 거예요. 편집자님 번역기 아이씨 어렵게 적어놨어. 아무튼 USB-C 타입 케이블 충전하는 케이블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 본품입니다. 제가 구매하고 나서 몇 개월 기다린 것 같아요. 처음 막 발표했을 때 막 신박해가지고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구매를 눌렀는데 좀 많이 비쌌거든요. 근데도 제품이 막 너무 늦게 와가지고 좀 실망을 했지만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쪽 냄새는 그 새 제품 냄새 오지게 나네요. 여기 방부제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실리카겔 방부제 맞나? 흡습제 장착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버를 벗길 수 있다고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패브릭을 좀 벗겨가지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패브릭은 벗기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였죠? 여기가 이제 머리 쪽 고정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압박이 안 되게 잘 해주는 거고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 정화 필터. 여 스펙상으로는 헤파 E11 필터. E11 필터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네 개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처음 제품을 유튜브에 홍보하는 영상에서는 이게 H14 필터였어요.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9.97%를 걸러주는 필터라고 했으니까 헤파 14. 그러니까 그때는 H14 필터로 추측이 됐는데 지금 실제로 제품이 출시한 거는 그거보다 단계가 훨씬 더 낮은 E11 필터입니다. 가격상으로 그랬을라나요? 이거 필터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이 제품 가격이 299달러로 굉장히 비싼 제품이라서 필터값 아끼려고 그런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뭐 호흡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등급이 높아서 차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호흡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니까. 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스펙이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꽉 막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에서 습기가 계속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리가 끼겠죠? 그 서리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팬이
아래 필터 쪽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펜 보시면 BFB0512HHA-C 펜입니다. 12V 0.24A를 사용하는 펜이고요. 이게 뭐 그 배기 지표? 그게 120rpm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호흡 상태에서는 내부를 호흡이 충분히 원활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운동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펜을 구동을 시키려면 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원 버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USB-C 타입 포트 충전 포트가 아까 꼽아 있는 거 있고요. 키면 오! 키면 안쪽에 있는 거를 밖으로 이렇게 이 펜이 빼내줍니다. 펜이 작동하는 방향이 아래쪽으로만 바람이 나와요. 아, 안쪽에서 빨아가가지고 위쪽에 요 달려있는 요 두 개는 배터리 같아요. 배터리 실제 펜은 두 개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재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재질이 아크릴입니다. 이걸 왜 아크릴로 했을까요? 오토바이 헬멧에 있는 그 투명한 거나 공사장 같은 데 쓰는 보안경, 그거는 PC 재질이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게 깨지면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얼굴 앞에 쓰고 이런 거 하는 거에서는 이거 아크릴을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충격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깨지면서 얼굴을 작살을 내버릴 텐데 왜 아크릴을 썼을까요? 아크릴 쓰면 좋은 거는 더 투명하고 가격이 폴리카보네이트보다 싼가? 이 정도 양에서는 해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제품 가격이 오지게 비싸가지고 투명한 거 빼고는 장점이 없다고 보는데 아크릴 쓰면 단점이 잘 깨지는 데다가 흠집도 잘 나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 우리 커스텀 순행할 때도 아크릴 관이 투명한 거 빼고는 장점이 미머즈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보통 PETG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도대체 왜 아크릴을 썼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게 한 막 5만원짜리 제품이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가격이 $300짜리인데 아무튼 이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8시간 가는 배터리라고 하고 용량이 28W씩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여튼 뭐 크게 볼 건 없죠? 그냥 간단해요. 아크릴 원형을 만들어놓고 필터 4개 끼워놓고 펜 밑에 들여놓고 배터리 그냥 그 전원부터 충전할 수 있게 그리고 위에 이렇게 받쳐주는 이거랑 펜을 꺼봐 끝입니다. 구성품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 만들기 그렇게 어려웠던 제품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 마감도 좀 별로네요. 끼우다가 잘못하면 상처 있겠는데요. 한번 그러면 써보도록 할게요. 어씨 대가리가 커서 그런가 잘 안 들어가네. 똑같다. 뭔가 되게 받쳐주는 게 이 받쳐주는 게 여기밖에 안 받쳐주나? B를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불편해요.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앞에만 이렇게 잡아주니까 뒤에는 그냥 얘가 이렇게 눌려서 잡아주는? 제대로 안 잡혀요. 그리고 이제 스키가 차기 시작하죠? 이거는 전원 버튼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오 시원해져요. 오 그리고 점점 사라지죠? 오 이제 습기 찬 게 사라집니다. 안쪽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줘서 습도를 낮춰주는 거죠. 온도는 내려가나? 이게 위쪽에서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아! 막혀있는 환경에서 밑으로 팬이 나가니까 압력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위에 그 필터 쪽으로. 그래서 이제 밖에하고 안에 온도가 맞춰지면서 습기가 안 생기고 안에 있는 습기는 얘가 이제 배출을 계속 시켜주는 거니까. 근데 얘가 엄청 더럽네요. 얘가 그 조금 만졌다고 너무 더러워졌다. 일단은 시야 자체는 썩 좋진 않아요. 이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들 이렇게 시야를 가려요. 내가 이걸 장착을 잘못했나? 이 왜 이렇게까지 시야를 가리나? 이 뒤에 고정이 안 되는 게 솔직히 좀 많이 별로예요. 일단 바깥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영상을 틀어가지고 이런 거는 뭐 구할 수 있죠. 3M 마이크로 포어. 오, 듣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말하는 게 들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테니까 어떤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착용감은 쓰레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뒤쪽까지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있던지 아니면 이거를 뒤쪽에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뒤쪽에서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안경을 이렇게 압박을 하네요. 일단 그래서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 다른 마스크에 비해서 얘를 도대체 왜 사는 거냐? 아이씨 이거 벗고 말해.
팬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그래서 얘의 장점 같은 경우는 입으로 말을 읽어야 되는 뭐 청각장애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죠. 근데 그런 마스크들은 인증이 없더라고요. KF80, KF94 등등 그런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비말 차단이 된다는 AD 인증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찾아보니까 인증이 없어요. KC 인증 그거밖에 없어요. 차단 능력이 된다는 인증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친구는 이제 당연히 비말 차단은 당연히 되죠. 왜냐면 애초에 막혀 있으니까 뒤에 목까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말이 들어올 공간은 아예 없는 거고 호흡이 되는 곳 같은 경우도 밑에 필터를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H14 필터보다는 등급이 낮다고 해도 E11 필터가 KF94 수준 정도까지 되는 거잖아요. 차단율 자체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뭐 문제가 생길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그런 것들에 비해서 나은 거죠. 입 모양이 보이는. 그리고 장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화장이 안 지워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번 쐈을 때는 안 지워지는데 이게 구멍이 좁아서 들어갈 때 얼굴을 한번 쓸고 들어와서 화장이 안 지워지는 거는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화장이 좀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제대로 그런 장점은 있겠네요. 그거 말고 단점 일단 벗고 쓰는 게 마스크에 비해서 훨씬 귀찮다. 일회용이 아니고 얘는 세척을 따로 해줘야 된다. 더러워지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크릴이기 때문에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야, 벌써부터 기스가 생겼네요. 기스에도 취약하다는 거. 그러면 결국 또 사야 되는데 또 사면 299달러 또 주고 또 사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KF94 마스크 하나에 3M 거를 쓰더라도 하나에 1300원 정도. 뭐 그거 기준으로 하루에 하나씩 갈아 끼운다고 해도 277일 동안 얘 하나 사는 돈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거 산다고 하면 진짜 1년 넘게 이거 살 하나 살 돈으로 1년 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필터 무제한이 아니에요. 필터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 4개들이 하나 세트 가격이 49달러예요 H11 등급 이 조그만한 필터 4개가 49달러면 창렬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왜냐면 보세요. 코로나 이거 창궐하기 한참 전에 제가 작업한다고 이제 샀던 마스크 얘 필터는 P100 인증이 된 필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완전 최고 수준. 예. 이 필터 사이즈도 거의 얘랑 뭐 다를 게 없죠. 이 세트가 7200원입니다 아까 49달러면 지금 한 5-6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 필터를 두 개를 한다고 해도 15,000원이니까 얘가 훨씬 싸죠? 훨씬 더 높은 등급의 필터인데 그러니까 H11 등급 필터가 말도 안 돼. 아까 말했듯이 H11이 뭐 가격이 더 싸가지고 넣었다라는 건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뭐 호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친구를 써도 호흡이 그렇게 딸리지 않거든요. H14 필터 썼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단점 더 꼽으라고 하면 아 그게 있겠네요. 벗고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마스크에 비해서는. 그리고 주면 굉장히 사이즈도 크죠. 가방을 주긴 했는데 뭐 벗을 때마다 이 가방 안에 막 집어넣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휴대성이 구리라는 것. 그리고 무게가 이제 스펙상으로 900g이라고 했는데 무게 한 재볼까? 무게가 885g. 그러니까 무게도 무거워요. 머리 계속 들고 다니면 목이 색살이 나요. 목이 진짜. 아 그리고 이제 귀가 계속 덮여있기 때문에 이어폰 같은 경우도 벗고 쓰기가 힘들죠?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 보안경 있죠? 보안경 실험 같은 데서 고글 하나 사시고 마스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회용 마스크를. 아니면 마스크도 못 믿겠다면 이 정도 수준의 방독면을 보안경이랑 같이 사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보안경 쓰고 다닌다 사람들한테 막 이목 걸리지도 않아. 코로나도 생긴 지 이제 너무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경에다가 이 쓰고 다니다 크게 억울 안 걸려. 그치?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충전도 해야 돼요. 방독면은 충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래요 마스크라.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거는 다름없어요 거의. 이거 말고 그 LG에서 퓨리케어 마스크 그것도 나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식약처 인증인가? 그것 때문에 아직 못 들어오고 있고 해외에서는 판매 시작했는데 아마 그것도 국내에 들어오면 한 10만원 후반대 정도에 팔지 않을까 싶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친구하고 동일하게 펜이 달려있어서 8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친구는 필터가 H13 필터입니다. 더 높은 등급 필터죠. 그리고 그 친구는 방독면 형식이기 때문에 입만 하는 거라서 이런 단점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입이 보인다는 거. 입이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거의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내가 이걸 299달러에다가 지금 이거 직배 안 됐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배대지까지 쓰고 해서 아마 이거 거의 한 35, 40 정도는 쓴 것 같은데 그 퀄리티를 봐서는 절대 그 가치를 한다고는 생각 못해요. 이거 상당히 좀 별로입니다. 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흑우! 흑우도 이런 흑우가 없지. 아 가보러 간직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이벤트 추첨해서 드릴게요 이거는. 아 이거 약간 그런 컨텐츠를 해야겠다. 이거 끼고 다니면서 어그로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김재원 재원씨 연락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